자, 안녕하십니까. 저기 그 여기는 그 낚시박람회 장인데 그 제가 지금 엄청 기대하는 행사가 있어요. 며칠 날 행사시죠? 아, 저희 경기국제보트쇼는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같은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지금 최근에 그 페이스북 검색하시면 제일 많이 나오시는데 본인 이름 한번 페이스북 홍보하는 차원에서. 아, 예, 저는 킨텍스에서 경기국제보트쇼 담당하는 임홍석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낚시박람회 느낌 어떠세요? 아, 낚시박람회는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박람회장이 항상 되게 활기차고, 그래서 이 낚시하시는 분들, 워킹하시는 분들, 갯바위 하시는 분들, 방파제에서 낚시하시는 분들, 잘 안 되시면 보트 구매 어떠실까요? 그죠? 안 되면 배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어떻게 최운종 출연자는 배 있으세요? 아, 저 배 없습니다. 언제 배 사실 거예요? 이 포트쇼 프로그램으로 출연료를 모아서 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료 모아서요? 앞으로 몇 년 그 장기 계약하시는 겁니까? 네, 장기 계약입니다. 제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함께 하시지요. 아닙니다, 저는. 저 궁금한 거 있었거든요. 저의 진짜로 저는 그 예전서부터 인터넷상으로 인사드렸었는데 직접 배 몰고 나가서 물고기를 이번, 잡으시는 컨셉. 이번 레츠고 보트 피싱 시즌 2부터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합니다. 어떤 물고기 타겟으로? 대부분 주로 서해권을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우럭 광어가 많아질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빅게임 낚시도 한번 도전을 해볼 예정입니다. 서해권에서요? 아니요. 그럼 남해. 동해권으로 유명 포인트로 나가야겠죠. 배는 직접 끌고 나가시고요? 네네네. 배를 운전도 제가 직접 해서 아마 포인트 이동을 해서 제가 직접 낚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도 태워주시나요? 함께 가시죠. 배 어떤 건지 혹시 소개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배 타실지? 아, 지금 저희 포트쇼 참가 업체들 보트로 나가기는 거라서요. 네네. 지금은 뭐 어느 보트다 딱 정해져 있는 보트가 아니라 여러 보트 업체들 배를 타고 나갈 예정입니다. 포트쇼 꼭 오세요. 포트쇼에 다 관람돼요. 그 몇몇 업체 참가하는 거하고 저희 작년에 봤었는데 올해 혹시 특별히 준비되고 있는 더 재미있는 이벤트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예. 올해는 특히 경기국제보트쇼가 이제 10주년을 맞이합니다. 200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 행사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이 낚시박람회가 한 600부스 정도 마련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규모가 1600부스입니다. 1600부스요? 네, 1600부스고 한 업체가 뭐 120부스, 130부스씩 사용들 하시니까 배가 크니까 또 예. 규모는 이제 낚시박람회 한 3배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보트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구매 혹은 이제 구매를 해야겠다는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체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체험이 직접 약간 엔진 소리 들어보고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는데 김포 아라 마리나가 이제 셔틀버스로 15분이면 갑니다. 아, 여기서요? 예, 아, 그쪽에서 실제로 보트를 타보실 수 있는 탑승의 기회도 좀 많이 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들 가능할까요? 배스보트도 가능한가요 혹시? 배스보트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배스보트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FA가 이제 공동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성향이 달라서 그렇죠. 배스보트부터 뭐 세일링 요트 이제 돛 달고 다니는 이제 세일링 요트 그리고 이제 파워보트 그리고 파티보트들 뭐 그리고 럭셔리 요트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타보실 수 있도록 하고 실내 전시장에서는 카누, 카약, SUP 이런 것들을 타보실 수 있도록 실내 풀장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좀 너무 딱딱한 방송 같아서 좀 그렇고요. 네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저희 사실 약간 사심에 의해서 저희 보트쇼 저기 오늘도 여기 낚시박람회 올 때 세종시 출조점 버스 타고 단체로 왔어요. 그 저희 혹시 단체로 초대해 주실 의향 있으세요? 아,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불러만 주시면 저희 버스 한 대 꽉 채워서 같이 가족 단위 보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기 하나 또 궁금한 게 촬영하실 때 저희 단체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아, 구경하고 싶은데 진짜.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정 씨? 이거 진짜 아무도 신고 못한 거잖아요, 그죠? 네. 어디 아니요, 그냥 진짜 낚시하러 나가시면 네네네. 저희가 배를 끌고 나가도 되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그 토이 이제 옛날에 그 갤러리 같은 느낌으로 쫄쫄이 하러 굉장히 부담스럽고 좋네요. 몇 할까 준비할까요? 네. 저희 나라 그 최고 그 스타신데 받아 낚시 여신인데
몇월 달쯤 시즌2는 아마 5월 전에 촬영을 다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간 내시고 정말로 나와주시면 제가 감사하지요. 부담스럽고 군산권에서 광어 따오샷 이런 거 한번 할까요? 아 네 저는 좋죠. 군산권에서 고민이니까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도다리. 그 서해 좀 도다리는 좀 약간 네. 컨셉이 좀 저는 먹는 생각만 계속 하고 있어서 아 그리고 저희 한 가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저희 경기국제보드쇼 브로쇼입니다. 네. 브로쇼에 지금 옆에 인터뷰하시는 프로님 정원국 프로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 계십니다. 오 혹시 보이시나요? 메롱 아저씨. 작년도에 메롱 아저씨라니. 네. 저희 직원들이 이제 정원국 프로님 그 멘트를 꼭 넣고 싶어서 허락을 받고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항상 이렇게 부팅을 하신 다음에 이 인증샷을 항상 메롱을 하고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메롱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대박입니다. 지금 제가 그 한 번도 성공 못했거든요. 인쇄물에 현아 오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거당하는 사진이었는데 진짜 감사드리고 제가 엄청 열심히 홍보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 모아서 같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실 거죠 진짜로? 아 예 그럼요. 여기까지 그 경기국제보트쇼 그 부스였고요. 다시 한번 아 경기국제보트쇼였습니다. 5월달? 네. 4월말? 네. 5월달까지 촬영해도 저희 갤러리로 그럼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그 일산 킨텍스 낚시박람회 현장이고요. 그 한 600업체가 참가했다고 하는데 이 전 브랜드를 나름대로 그 꼼꼼히 돌아봤어요. 그 국산 브랜드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낚시박람회였고 앞으로도 비약적인 발전이 있기를 응원하면서 그 본 박람회를 돌아보니 투어 영상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대한민국 낚시산업 많이 발전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